자, 이제 좀또 한숨 고르면서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갈 건데요. 자, 다음 얘기는 바로 이제 이 사람 드디어 한번 연구를 해볼 거예요. 현재 AMD 사장 겸 CEO. 그 2012년 1월에 입사를 했고요. 현재는 CEO죠. 그래서 그 리사수 트위터가 여기 등록이 돼 있고, 그 리사수 그 병으로는 내가 그 모르겠고, 일단은 한자식 이름은 소자풍이에요. 한자식 이름으로는 소자풍. 소자풍, 그 소씨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리사수, 그리고 대만 타이난 출생, 1969년 11월생이고요. 그 미국 MIT 공대에서 그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MIT 공대에서 땄어요. MIT 공대에서 딴 사람이고, 2012년. 자, 1969년생이면, 69년생이면, 2012년이면 40대인데? 일단은, 대만 타이난 출생이에요. 1969년에 태어났고, 2살에 미국으로 이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부모님은 통계학자하고 회계사였는데, 우리 그 리사가, 피아노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리사는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986년 MIT 공대 입학, MIT 입학해가지고 전기공학을 배우고 웨이퍼 제작 관련 분야를 전공해서 석박사까지 땄다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박사 후 과정은 보통 학계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현업에 뛰어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해서 바로 업계에 진출해요. 그리고 보통 원래 그 석사나 박사까지 하고 입사를 하면 일반 신입사원 그 급으로는 입사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신입사원 사원으로 시작 안 해요. 박사들은. 박사들은 사원으로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1994년 TI에 입사를 했고 1995년 IBM 반도체 R&D 부서로 이사로 이직했어요. 입사 1년 만에 이직해서 이사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서에서 2007년까지 반도체 관련 논문을 40개 이상을 발표해요. 자, 이사가 논문을 발표해요. 논문도 발표해야 된다는 거야. 업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업계 표준이 된 수많은 기술들을 만들어냈고요. 소니 도시바 등과 함께 게이밍용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들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에 이게 활용이 돼요. 2000년에 이제 최고 경영자 기술 자문 직책을 맡았고, 2001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35세 미만 최우수 혁신가의 지명이 됐어요. 2006년에 반도체 R&D 센터 부사장이 됐고, 2007년 프리스케일로 이직해요. CTO로 이직을 해가지고, CTO로 특채가 됐지. 스카우트 돼서 연구 지휘 업무를 하고, 2년 뒤에는 공학적 능력뿐 아니라 대외 전략, 마케팅 능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프리스케일의 부사장 겸총 책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 기업 IPO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렇고요. 그래서 프리스케일이 그래서 IPO가 끝나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내요. 그리고 리사수는 2012년 AMD로 이직하게 돼요. 부사장 겸총 책임자가 돼요. 근데 2012년에 리사가 AMD를 올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 암드는요, 아, 진짜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 정도로 위기였어요. 불도저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망해버렸거든. 주가가 20달러였던 게 1달러, 2달러. 무디스에서도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던 상태였어. 아, 나 2012년 때, 나첫 직장이었는데. 아, 나 그때. 몰라. 내가 외국 주식을 살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내가 AMD 주식을 사놨어야 돼. 그랬으면 나는 지금 떼돈을 벌었겠죠. AMD 주식을 사놨으면. 그리고 2014년에 핵심 인력들이 경쟁사인 삼성으로 막 이직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리사 수가 내렸던 결정.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요. 라데온 RX 200 시리즈 그래픽 카드 가격을 낮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가성비가 높아져서 계속 팔리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됐어요. 채굴 붐 이후에도.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4하고 엑스박스 1에는 AMD의 프로세서하고 그래픽 칩셋이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회사의 운명을 걸고 개발한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라이젠 시리즈 CPU가 2017년에 발표가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회사에서 CPU 시장에서 인텔을 견제할 만한 2인자가 된 거야. 라이젠이 살린 거야. 그래서 i5 시장이 잡고 있던 그런 20만원대 메인스트림 데스크탑을 이제 4코어에서 6코어 등으로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계속 코어 수를 늘려주지 않다가요. 라이젠 출시 이후에 8코어 i 이제 라이젠 그 CPU가 나온 이후 8세대 코어 i 시리즈에서는 코어 수 향상하고 성능 향상을 크게 한 거야. 드디어 인텔도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그냥 코어 늘려야 되겠다. 근데 계획이 없었던 성능 향상을 하는 바람에 발열등의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인텔 제온 시리즈에 대항하는 EPYC 프로세서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고 이제 엑스박스 1이나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게임 콘솔에도 이걸 탑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포브스가 2017년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 50인 중한 명에 바로 이 리사 씨를 선정한 거야. 그리고 CES 2018년에 라이젠의 스레드리퍼 시리즈에 대해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블룸버그가 지정한 50대 기업의 명단이 올라가게 돼요. AMD의 시가총액은 2015년 초반 21억 달러에서 2018년 12월 기준 205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2일에 있었던 CES 2019에서는 이제 리사가 기조 연설을 하면서 현재 새로운 프로세서가 개발 중에 있다 하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다만 라데온 RX 그래픽 카드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성적. 엔비디아나 인텔 출신 개발자들을 계속 영입을 하고 자기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미묘해요. 좀 다만 라데온 시리즈 그래픽 카드는요, AMD 프로세서하고 같이 쓰는 성능이 좋아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폴라리스하고 베가는 라이젠 개발 때문에 너무 이제 지원 예산이 팍 주는 희생을 감수를 했어요. 극도 적은 예산 속에서 설계가 된게그 베가 그래픽 카드예요. 물론 개발자들 영입에 쓰인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약간 리사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애초에 AMD가 게이밍을 타겟으로 만들어낸 GPU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게이밍 시장을 조금 약간 내려놓은 분위기?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게임이 가장 큰 목적이신 분은 그냥 인텔을 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송할 때 컴퓨터를 두 대를 쓰실 거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메인컴은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으면 인텔을 권장을 하고요. 방송 송출만 담당할 거면 무조건 라이젠 7 시리즈예요. 그렇고요. 현재 리사수 씨는 집은 그러니까 회사는 실리콘밸리인데 그 남편 다니엘 리는 그 남편인 다니엘 리는 그러니까 그 현재 이름은 리사수 린이겠죠? 패밀리 네임은 리누스겠죠? 그래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취미는 골프하고 와인 수집가래요. 남편하고 와인은 수집한대요.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을 좋아한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요. 좀그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 시각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쯤에 컴퓨텍스가 이제 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또 리사수 씨가 할 거예요. 또 이제 리사수 씨가 할 건데 그때 이 라이젠 3세대를 공식 공개를 한대요. 어느 급 성능인지 공개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아마 영어로 진행할 거예요. 그 영어로 진행을 하면요, 제가 아주 모르는 용어, IT 전문 용어는 제가 못 알아들을 건데, 뭐 어쨌든 뭐 IT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번역해 주겠죠. 제가 역사하고 스포츠에 관련된 건 제가 영어로 읽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은 영 IOC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열릴 그런 컴퓨텍스에 대해서 일단 저도 상황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제가 방송을 하던 PC가 메인보드가 지금 수명이 다 돼버려가지고 몰라 메인보드가 수명이 다된 건지 메모리가 하나가 망가진 건지 모르겠는데 메인보드까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제 그 DDR3 메모리 시대 때 메인보드였고 그 인텔 코어 1세대 거의 메인보드였기 때문에 어차피 바꿀 거, 어차피 그 업그레이드 한 번에 다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바꾸는 김에 싹다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싹다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좀이 수단 저 수단 다 뭐, 동원해 가면서 돈은 모아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힘드네요. 아직까지는 힘들고, 다만, 그래서 쭉, 사실 최근에 제가 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조금 증가세가 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줄어든 건 아닌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갑자기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번 분기면 내가 좀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 선이 좀될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이번 분기엔 좀안될것 같고요. 이번 분기엔 시간이 없고 다음 분기 때 다음 분기 때좀 아마 내 생일 선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지난 분기 때나 중국 가기 전에 그 BJ 퀴즈컵 있었는데 왜나안 불러줬는지 모르겠네. 이번 분기 퀴즈컵 때나안 불러주기만 해봐 진짜로. 진짜 프리컵 가서 들어 누가 봐. 하여간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오늘 이 다음 주 컴퓨텍스를 앞두고 오늘 이 컴퓨터 역사 이런 그 한번 컨텐츠를 다뤄본 거예요.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사십 역사는요. 다음 주 사십 역사 주제는 딱히 준비한 건 없어요. 왜냐면 다음 주 사십 역사에는요. 이번 주말에 한능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말에 저녁에 그 뭐냐 다른 그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한능검을 그날 바로 문제를 못 봐요. 그날 바로 문제를 못 보고 그 다음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음 주 사십역사 때는 제가 한능검 문제를 좀 한번 쫙볼 거예요. 그래서 한능검 문제 쫙볼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저기서 그 암드 CEO 리사수 이야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자, 여러분 잘 자요.